안녕하세요. 토익할 리뷰하는 남자 토카남입니다. 요즘 팩헌팅 계속 허탕을 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화초 아닌가? 박스가 화초 박스 같은데. 빠진 느낌이고, 아, 지금 리얼 라이더 지금 저는 좀 찾고 있거든요. 그 블루바드 시리즈 새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4-3 스케일이고, 근데 또 안 보이더라고요. 블루바드가 요즘 엄청 풀리던데. 7 박스가 보이진 않네요. 있으면 한번 싹 골라야 되는데 없습니다. 원카드도 지금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네, 딱 봐도 보이고, 리얼 라이더가 없으니까 뭐 딱히 가져갈 만한 게 없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 왔는데, 오. 아, 그랜드 콜벳이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지금 A케이스가 풀린 것 같군요. A케이스? A케이스가 저기 A케이스에 나오는 건데. 오, 맞네. 이게 지금 여기 맥스 스틸. 여기 지금 A케이스에 나오는 거거든요. 오. 자, A케이스에 나오는 거 볼까요? 여기, 지금 A케이스가 여기에 좀 풀렸습니다, 지금. 일단 뭐, 매드만가 이런 거 나쁘지 않고, 그리고 건질 만한 게, 이거는 지금 한국에 풀렸죠? 풀린 거고, 뭐, 개인적으로 또, 클래식 55, 노마드 이거 좋아하고, 자, A케이스에서 건질만한 게 사실 좀 없더라고요. 지금 포드 그 에스코트하고 그 툰드 964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뭐지? 와, 얼마 전에 이게 나왔네. 와, 포드 시에라 코스모스. 와, 캐년 워리어가 나왔고, 와, 블루바드도 나왔는데, 대박인데? 블루바드 햄이 다, 아, 챌린저. 이게, 이번에 시리즈 대박인 게, 포르쉐 911 터보 있고요. 그리고 벤츠 190E 있고, 실비아, 완전, 전구성이 괜찮은 거거든요. 오우씨, 대박인데? 하지만 지금 없다는 거. 뭐 바닥에 있나 혹시? 이런 거 바닥에 막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설마 바닥에는 없겠지. 바닥에 막 사이에 막 끼워놓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없네요. 일단은 툰드나 뭐 이런 거 없나 한번 찾아보고. 아, 이렇게 막 쑤셔놓은 느낌이라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찾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뭐 없는 것 같고,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넣은 것 같긴 한데, 그쪽만 온 거를 다 가져갔나? 이렇게 팩이 꽉 차 있는데. 자, 진짜 이번 케이스에는 사실 진짜 득템할 게 없어요. 지금 A 케이스도 A 케이스지만, 와, B 케이스도 지금 좀 처참하더라고요. 네. 그
걱정입니다. 이번 올해는 외지 메인라인들이 조금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문제 없네요. 좋습니다. 전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헌팅을 왔는데 야, 이제 A 케이스 싹 풀리기 시작하더니 한번 풀리고 나니까 또 이제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는 건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바닥에 막 떨어뜨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원가 절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게 지지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 지지해주는 부분이 지금 종이로 그냥 바뀌고 뒤쪽에 약간 투명 테이프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한번 붙여줘가지고 이제 제작 원가를 좀 줄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 약해요. 걸면서 힘 조금만 주면은 지금 네,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 거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관리하는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 짜증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찢어져가지고 겨우 걸려 있고 여기도 지금 찢어져서 겨우 걸려 있잖아요. 저런 거는 한 번만 살짝만 당겨버리면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패컨딩 하다 보면 이게 빡빡하게 차 있을 때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뭐 손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거를 찾으려고 이제 손을 넣다 보면은 이제 그 내가 가져야 될 거를 당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이런 것도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런 데미지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진 거 다 보면은 그냥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데미지 생겨가지고 이번에 이제 걸 수가 없거든요. 걸면은 아마 힘없이 떨어질 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나마 요거는 걸리지만 요것도 보시면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거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게 차이, 최근에 이제 합술 시작하신 분들은, 이 차이를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건데, 조금 뭔가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건 역시 또 우리 주머니를 또 무겁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뭐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패컨팅은 여기까지고 저는 오늘은 패컨팅 영상이 아니라 여기 후크 부분, 네, 팩에 거는 이 후크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요즘의 차이 그리고 요즘에 왜 이렇게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 다음은 꼭 득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포탄을 치고 있는데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닌가? 몬스터 사이 굿 모바일? 아 모빌? 이게 또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거든요. 웨드 마이크 드리프트.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클래식 55 노마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이센스 모델 중에 와 이거 최근에 진짜 원탑입니다. 이거 리미티드로 와 이것도 뭔가 비라이센스인데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요즘 비라이센스 모델들이 디자인이 좋아요. 지금 이미 빠진 상태가 매드만가 이것도 너무 예쁘고 매드만가 이게 없습니다. 있고 뭐 저게 오 박스 있는데 박스 뭘까요? 아 이거는 케이스가 뭐지?
A 케이스입니다. 여기 A라고 적혀있으면 A 케이스입니다. 여기 누가 다 뒤지는 것 같긴 한데 알파 로메오. 와, 요것도 이제 곧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올 것 같아서 예쁘다. 나이스. 오, 뭐야. 나 생각도 안 했는데 다 가져갔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하다가 남은 건가? 자. 오, 대박. 이거 뭐야? 이거 밥이 아니야? 밥이 아니야? 나이스, 밥이. 우와, 대박인데? 이게 DP 하다가 남은 거 여기 놔둔 것 같아. 나이스. 여기다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진짜 예쁘잖아요. 그쵸? 아, 보드버스 상공이. 뭐, 전 중복 더 이상 안 하고 싶긴 한데.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작을 하면은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딱히 견딜 만한 건 없네요. 이거 예쁘고, 아. 이것도 예쁘거든요. 딱히 뭐가 없습니다. 견딜 만한 거는. 보이네요. 네. 다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어, 이거 본쉐이커 몬스터. IPS 이트로피 매드마이크 드리프트 어택. 오토바이 혼다 이런 거 있고 혼다. 미쓰비시 파제로 에볼루션. 딱히 건질 만한 게 없네요. 외치박스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멋지다. 이거 뭐 누가 뜯은 건데? 하다. 이게 그렇게 예쁘다고 하던데. 이거 요즘 배치박스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놨던 것도 지금 집에 너무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 사고 싶은 거 다 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없네요. 네, 다음 장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헌팅 왔는데 오늘도 안 차 있네요. 파이브팩은 뭐 특별한 게 보이진 않네요. 이야, 이게 이 대박이라 해야 되나? 저는 이거 좀 있거든요. 아, 카드가 좀 구겨져가지고 반품 들어왔나 카드가 구겨져서. 와, 아무튼 이거 득템인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거 걸어놓고 가겠습니다. 아,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별반 다른 게 없고. 아, 오늘 잠깐 왔는데 오늘 저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한번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서 백헌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왔는데 좀 걸려있네요. 배트맨 애니메이티드 시리즈, 그 다음에 수바루 WRSFTR, 매드망가, 맥라렌 선블스, 아우디 90. 오, 나이스 쇼카드 버전. 나이스. 와, 그리고 밑에 떨어진 것 중에 나이스. 대박입니다. 오늘 와, 밑에 이게 딱 떨어져 있네.
있고. 자, 그리고 아,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자, 파제로 에볼루션. 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걸려있지? 완전 다 걸려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막 여기는 조금 가격이 비싸서. 와, 이거 볼보도 예쁜데. 나이스 바비. 어, 오늘 쇼카드인데 거의 대박급입니다 지금. 와, 대박이다. 미쳤다. 두 개. 와, 미쳤는데 진짜. 와,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다른 거는 쉽게 좀 구할 수 있는 편이고. 와, 와, 대박.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이카 리뷰한 남자 토카남입니다. 아, 오늘 백헌팅 왔는데요. 여기 쇼핑센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휠 섹션. 핫휠이 좀 있나? 자, 핫휠. 어, 차 있는 느낌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득템 다른 건 다 있어서. 툰드만 노리면 툰드. 툰드랑 보자. 어, 툰드가 보이. 아, 테슬라 모델. 와, 와이 이거 예쁜데. 테슬라 모델 와이 예쁜데 안 보이네요. 저기 꾸겨져가지고 카드가. 아, 나이스 나이스. 어, 테슬라 모델 와이 이거 예쁩니다. 뭐 딱히 건질 만한 건 없는데. 네. 아우디 90 쿼트로도 괜찮고. 어, 지금 AKS가 거의 괜찮은 것들은 다 빠진 것 같거든요. 어, 그 중에서 모델 Y 이번에 디테일이 나쁘게 잘, 아, 괜찮게 잘 나왔어요. 뒤에 보시면은 어, EV 스피드라고 하고 듀얼 모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아, 이거 앞쪽에 로고가 좀 삐꾸네. 삐꾸라서 스키. 와, 이것도 삐꾼데. 와, 이거 잘 살 때 그 로고 삐꾼지 안 삐꾼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리고 드리프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 아, 저는 있어가지고. 어, 일단은 놔두고 가겠습니다. 일단 놔두고 다른 마트 이동해서 그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뭔가 좀 차 있는데? 와, 벤츠. 몬스터 트럭은. 몬스터 트럭도 요즘 트레저 헌트가 있어가지고. 몬스터 트럭도 보는 편입니다. 일단은 원크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좀 옛날 케이스들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맥스스티 있는 거 보니까 지금 A 케이스는 지금 풀려 있거든요. 어, 랜드로버 시리즈2 요거 괜찮고. 아빠 로메오도 진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F150도. 네, 나쁘지 않고. 볼보 핍 1800개 써도. 어, 괜찮은 거 없나? 떨어진 건 제가 좀 이따 줄게요. 와씨. 아, 음악 진짜 음악 정말 싫다. 이 음악 이거 들어가 있으면은. 와, 제가 오디오 못 비우거든요. 이 수익 창출이 안 돼가지고. 아, 나 음악 진짜 여기 올 때마다 음악 그 스피커 아래 이게 팩커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싫다 음악.
있습니다. 음악을 지우기 위해서 최대한 사운드를 내야 되네. 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 뭐, 근데 지금 뭐가 없네요. 건질만한 게. 건질만한 게 안 보인다는 거. 건질만한 게 안 보입니다. 신기하게. 얼추 뭔가 다 본 것 같은데. 꽝 밑에도 있는데. 아, 쭈그리고 함께 힘드네. 뭐 건질만한 건 없어요. 사실 딱히 뭐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 오랜만에 이거 있다. 닷집에. 딱히 안 보이네요. 네. 아, 떨어진 거 주웠고. 없습니다. 저는 다음 헌팅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이칼 리뷰하는 남자 토카남입니다. 아, 백헌팅 오늘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바로 앞에 이게 있다. 테슬라 모델로 듣고. 아. 자, 자. 아, 240 드리프트. 아, 요것도 예쁘죠. 요것도 예쁘더라. 그린우드 콜백 예쁘죠. 와, 많은데. 그리고 바비. 와, 너무 대박인데 이거. 풀패. 나이스, 나이스. 어쨌든 여기서는 툰드가 최고입니다. 툰드가. 아, 마이트 K 이것도 있고. 마이트 K. 아, 나이스. 와, 이거 A 케이스. 포드 GT40인데. 아, 이게 프린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더라고. 자, 그리고 랜드로버 시리즈 2. 툰드가 더 없나? 툰드. 아니, 뭐, 툰. 아, 툰드가 안 보이네요. 하작에 떨어진 것 중에 혹시 툰드가 있을까? 야, 오, 보스 상공이. 보스 상공이도 예쁘죠. 오늘 득템 득템. 전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들 건데 정리하다가 지금 남은 것 같거든요. 혹시 툰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이. 오, 나이스. 포드 에스코트 RS2 2002 프레젠트 버전인데.
가지고 스타트래. 에이 귀여워. 애기랑 붙을 뻔했다. 딱히 다른 거는 건들 만한 거는 없네요. 드리프트카 보고 하니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슬라, 로드스틴, 그리고 보스 302. 그리고 마이트 케이가 진짜 예쁘지 않나요? 마이트 케이. 와,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와, 왔는데, 뭐, 딱히, 건질 만한 게 없네요. 다 있는 것들이고, 저는, 이제는, A케이스에서는 갖고 싶은 건 툰드 중복 아니면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랜드로버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딱히 없고, 저쪽에 지금 저 이거 박스 보고 와, 합질인 줄 알았는데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 여기 한번 파볼까요? 이렇게 뭔가 이게 계속 줄지 않고 계속 차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게 느낌, 저번에 한번 얼마 전인가 하여튼 왔었거든요. 그때도 지금 막 나댕? 짠짠.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거셨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뭐 없습니다. 네. 와, 이거는 이미 보시면은 위에 헐렁헐렁하죠. 네. 그 말은 이미 완전 뭐 한번 싹 뒤집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딱 이 정도 봤을 때 뭔가 좀 그 뭔가 이제 싹 보여야 되거든요. 건질 만한 것들이.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기 시간이 그렇게까지 부달 만한 것 같진 않거든요. 와, 이런 것도 한번.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뜯을 거면 상관이 없지만, 또 안 뜯고 소장하는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백헌팅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익칼리비언 남자 토크남이었습니다. 안녕.